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른 것도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이 발단이 되어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시기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인생사는 세용지마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삶,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눈 뜨면은 도망치면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고 이런 상황을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심지어 말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다 표현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눈을 감자니 눈을 감으면 머리에 그 우리의 적들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그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이 살고 있는 다윗에게 오늘 긴급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추수할 시기쯤이 되었다는 얘기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거둘 때가 되면은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할지를 지금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갈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코가 석자 정도가 아니라 넉자는 좋긴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누가 누구를 구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남을 생각할 형편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일날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그 일날을 구해야 하는 책임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좀 지나친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울의 지금 눈을 피해서 숨어 있기도 바쁜 이 상황인데 다윗이 나서서 지금 그 일날을 지킨다 만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어이가 없었는지 지금 3절에서 충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다윗이여 보소서 우리가 지금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판국인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하고 지금 싸우자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윗도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번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이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 일날을 구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 일나로 가라 하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다윗은 지금 자신도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충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굳이 나서서 돕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 이것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베풀어도 나에게 큰 타격이 없을 만큼을 돕거나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범위를 넘어서 돕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어떤 사람은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아무 생각을 할 수 없고 왜 누구는 자기도 겨우 아등바등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고 나서가지고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나라 어린이들의 병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해외로 선교를 나가서 돕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이나 재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에 우리가 감동이 된 사람들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엉뚱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심지어 2000년이나 지나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날 나를 위해서 왜 중동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범으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 사망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편도 지금 끔찍하게 어렵지만 일단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진설병도 먹었던 사람이고 살기 위해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했던 사람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생명은 자존심이나 어떤 형편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가르치신 것들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그일라를 구원했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와서 그일라를 포위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겁먹은 그일라 주민들은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서가지고 겨우겨우 구원해놨더니 이제는 자기 살겠다고 다윗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배은망덕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당하고 계시는 배신입니다.
그렇게 그일라는 다윗을 넘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자 또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안타깝게도 그 보상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고단해지거나 혹은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실천했을 때, 우리가 나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원리를 실천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고단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처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서부터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변의 그일날을 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은 용기를 내서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출동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이나 상황으로 핑계대면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답게 용기를 내어서 이웃을 찾아가 위로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세워지는 순장들을 통해서 말씀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6차 동서원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바라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부흥되고 동안클럽을 통해 시니어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